팀장님, 보니까 2월 9일이면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 쪽에서 기업 설명을 하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들 중심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대요. 혹시 거기서 뭔가 모르죠. 얘기가 근데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서 오늘 나온 공시를 뒤집을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 위반이니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고 뭐 다른 내용들을 언급하겠죠. 자기네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그 전기차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는 발표 만들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서 섣불리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답변을 안 하는 수준은 그냥 얘기 안 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공시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3월 8일까지도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안 한다 한다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그 하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 반짝해서 끝나고 뭐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패러다임 자체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그다음에 뭐 그게 안 된다라면 뭐 새로운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그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해외 쪽의 언론들을 쭉 지켜봤는데 해외 쪽의 언론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데가 본격화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투자 자체를 포드가 실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 두 배의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뭐 GM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 자동차 업종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개별 종목별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옛날처럼 뭐그 노동력 싸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미국보다도 R&D 비용 더 많고요. 그 특허 건수 자체도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테슬라보다 더 좋은 것들을 샤오팽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도 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과연 이제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지,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뭐 2025년도 어차피 애플도 본격화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의 전망 자체는 2030년, 205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직도 멀었죠. 멀었지만 그때쯤 가면 2030년 이후에는 뭐 GM은 가솔린차 안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60% 이상의 전기차로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년, 20년 남았지만 그것들이 그 전까지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대응을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고요. 여기서 대응을 잘하면 여기서 좀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가지고는 섣불리 뭐, 와, 몰려다니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좀 말씀하신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잠시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아차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답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공시가 또한달 뒤에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아유, 참. 어렵습니다. 자, 요 이제 기아 현대기아와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고요. 팀장님,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이럴 때 되면 나온 얘기 있잖아요. 팔고 갈까? 놔두고 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월요일부터 나온 얘기가 조금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고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금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지금 벌써 1.2%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상승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느리게 상승을 하면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는데 왜?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 그 일반 그 국민들의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파월 연준장 발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변동성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신규 매수해서 가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